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계유월, 경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봐야 할 글자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십천간 중에서 일곱 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으로 구분하고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고요.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반지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무쇠라든가 투박하고 거친 쇳덩어리 같은 것을 경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유식한 표현으로 해서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완철, 완자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거칠고 뭐 약간 좀안 좋게 더 표현하면 둔한 이런 것을 말하는데, 또 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10천간, 10가지 천간 중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경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간도 해낼 수 없는, 즉 굉장히 크고 아름다리 큰 대리목이라고 하는 갑목을 거뜬하게 작벌해서 동양지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죠. 어떤 천간도 갑목을 작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신금이요. 신금으로 갑목을 작벌할 공력은 뭐100% 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나무를 조각도라든가 과도칼 같은 걸로 나무를 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조각도나 과도칼이 무너지게 돼 있죠. 반지 가지고 나무 벤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반지가 문드러져서 닳아서 없어지지 나무를 벨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베는 용도, 갑목을 베는 용도는 십천가지 중에서 경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강인하고 날카롭고 의지가 굳은 그러한 십천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뭐냐면 너무 강한 것이 문제고요. 너무 거친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투박하고 너무 쉬운 말로 기가 세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기가 세고 너무 투박한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오히려 경금의 어떤 강인함, 경금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해를 받을 수 있고 또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 거칠지 않고 매끈하게 용도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그 거친 것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땅 속에 있는 무쇠라든가 땅 속에 있는 그러한 거친 쇳덩어리는 그냥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불에다 달궈가지고 또 여러 가지 칼이라든가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절 같은 데에서는 큰 범종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부처 상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경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놔두면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수 없는 그러한 용도 없는 무쇠덩어리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은 정화라야 경금을 녹여서 내지는 경금을 불려서 멋진 칼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근데 병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똑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병화, 정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쇠덩어리를 녹여서 여러 가지 멋진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거친 금을 단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병화 칠살로서의 용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나를 아름답게 깔끔하게 어떤 용도 있는 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문관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 거친 경금을 거친 칠살로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거친 직업이 뭐가 있죠? 군인, 경찰, 그죠? 뭐 검찰도 해당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
전문직통도 해당이 됩니다. 뭐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뭐 간호사 뭐 이런 쪽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역술하는 것도 이러한 좀 약간 이게 왜 역술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험악하지 않을 거 같죠? 굉장히 험악한 직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날카로워야 되지. 부드러운 척하면서 날카로운 또 직업이 이렇게 역술 내지는 무속 같은 경우도 좀 해당이 되죠. 거친 것을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사주 칠살 관살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좀 역술이라든가 이런 쪽 정신 세계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겠고 반드시 저거는 등촉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만들고 스스로 열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조해 해서 정화의 불꽃을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불려서 경금을 녹여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 갑목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 잘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국세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금, 그냥 녹슨 경금으로서 그냥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금, 중요한 것, 정화, 갑목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특히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해자월에도 화가 필요하지만은, 뭐예요? 단련하는 정화도 필요하겠지만, 신유월, 해자월, 특히 해자월 같은 경우는 조우하는 화도 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갑목을 먼저 쓸 것이냐, 정화를 먼저 쓸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병화도 같이 아울러서 써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월에 따라서, 즉, 내가 처해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경금의 특성 간단히 살펴보았고, 월령, 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계절입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재강이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써볼까요? 자, 월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월추 안에서 월간, 여기가 월간이고요. 여기가 월지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축해서 표현할 때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겠고요. 뭐 재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명리를 좀 오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약간 생소한 단어일 것이고 월원이라든가 재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월령 월지만 충분히 쓸수 있어도 뭐 다행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유월이라고 하는 개념 중추죠. 중추 쉬운 말로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고요. 그다음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왕할 때 금왕절에 해당이 되겠죠. 금왕절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이다. 즉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금이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금이 왕할 때가 바로 이 유월이고요. 경금이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저것은 겁재월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거를 겁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저거를 갖다가 양인월에 태어났다고 그러죠. 양인 월, 그래서 월지 양인이기 때문에 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인 격이라고 하는 사주 격국이 되는 겁니다. 자, 경금 신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이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 격에 해당이 됩니다. 걸록격이 됐든 양인 격이 됐건 공통점은 뭐냐면, 자, 걸록격, 양인 격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간이 뭐예요? 월령을 득하여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걸록격 신월에 태어났으면은 일간이 왕한 것이 어느 정도 왕하냐면 적정하게 그래도 관리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유월에 태어나서 양인월에 태어나서 왕한 것은 그 왕함이 매우 지나친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애기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씩씩한 애기가 있습니다. 씩씩한데 그냥 적절하게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씩씩함을 갖고 있는 애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씩씩함이 너무 지나쳐서 지 주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지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난리 부르스를 치죠. 그런 애들 데리고 저 마트 같은 데 가면 난리가 납니다. 가끔 이제 TV라든가 진짜 마트 가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애들 마트 안 데리고 오고자 하는데 뭐 애를 뭐 어떻게 볼 데가 없으니까 데리고는 옵니다. 근데 안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안 가야 될때 애기들 장난감 파는 데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먹는 거 가도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장난감 파는데 슬쩍 가게 되면 애들이 건담 사달라 뭐 사달라 뭐 난리. 요즘 장난감 가격이 쉬운 말로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하나씩 덥석덥석 이렇게 사주려고 하면 허리가 휘청휘청 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애기를 데리고 갔을 때는 장난감 파는 그 코너를 살짝 외면하고 이제 살 것만 살라고 딱 가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애가 어디 갔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건담 앞에 가서 호시탐탐 이 건담을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이제 꼬드겨서 살까 이제 꾸궁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끄집고 가면 순수히 따라오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 애인데 거기서 울고 불고 떼쓰고 바닥에 드러 누워가지고 울막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이게 마치 양이 자기 성질을 지가 못 이기는 거죠. 그런 애들 또 두들겨 패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인격 인성격 특히 걸로극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왕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주 볼때 가끔 저한테 사주 의뢰하시는 분들이 애기 사주도 봅니까? 아이 사주도 봅니까?라고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들은 사주는 뭐 크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사주를 안 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일수록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걸로격이나 특히 양인격 애들은 이거 지 뜻대로 해야 되는 성격인데 막 윽박지르고 가면 어렸을 때부터 이 자존심 굉장히 센 애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윽박지르거나 하면 애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크게 받아요. 그러면 3살 벌을 8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상처받은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사주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일간이 좀 왕하고 좀 거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때리거나 윽박지르거나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 망신을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얘기를 하고 안 좋게 약간 혼내킬 때라도 사람들 있는 데 사지 말고 단둘이서 골방에 끄집고 가가지고 그것도 큰 소리 내지 말고 잘 타일러야 돼요.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하면 애가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왜 그랬어? 여기서 궁둥짝 때리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없습니다. 이제 다 왼수 되는 거예요. 왼수. 그래서 애기들 사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양인이 이렇게 깔려 있는 사주는 특히나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양인은 너무 극강한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그 지나침으로 인해서 해악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양인격들 잘 살펴야 되고요. 사주에 칠살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칠살이 있거나 아니면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칠살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양인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화라고 하는 것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할수 있죠. 식신 제사를 한다던가 상관 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칠살이 있고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해도 칠살을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인 같은 경우는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은 이것이 양인이고요. 살은 칠살입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칠살도 있고 양인도 있으면 그 칠살이라고 하는 것과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통해서 서로 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양인가살이죠. 그래서 사주에 칠살 양인이 같이 있으면 칠살에 난폭한 것을 내가 쓸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요. 양인의 강인함도 내가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 양인이 같이 있어서 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중화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칠살이라고 하는 호랑이, 양인이라고 하는 사자를 내가 동시에 부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칠살이었고 정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살인상 살입이 아니죠. 저번에도 쓸수 있는데 관인상
정 내지는 이거를 관인 상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양인을 갖다가 정관으로서 이렇게 제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중에 있는 신금이죠. 유중 신 금이 양인인 거예요. 유금 자체가 아니라 유 안에 있는 지장간, 요 신금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신금이 굉장히 난폭한 것인데, 신금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신금이 투출한 거예요. 겁재가 투출한 것이 아니라 유중에 있는 양인 신금이 투출한 것이라 양인의 힘이 두세 배를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는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칠살과 양인이 중화를 이뤄서 이렇게는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 입장에서는 요거는 칠살은 아니시고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관 가지고 양인, 신금, 유금을 갖다 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인, 정관을 쓴다고 해서 관인상정 내지는 관인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다. 그러면 부득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식신상관으로서 임수라든가 계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왕암금의 기운을 설기, 순쇄 시켜주면 그래도 왕암금의 기운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조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거 극성스러운 애들 윽박 찌르거나 한 가지 방법, 잘 타일거나 두 가지 방법, 셋째는 어떻게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 식상을 쓰는 겁니다. 놀고 싶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서 열심히 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제일 좀 약간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에서는 좀 가장 차원이 좀 낮은 단계의 식상을 쓴다라고는, 이거는 부득이 이제 쓸게 없으니까 쓰는 것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 간법, 어떻게 중화를 시키는 것이냐의 간법인 것이고요. 양인월 양인격이기 때문에 극왕한 양인을 어떻게 중화시킬 것이냐가 주요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양인을 제해하는 그런 공력도 있지만 경금 자체를 말씀드렸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그 다음에 유월은 매우 한랭하다 그랬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병화로서는 금을 단련 제어한 차원이 아니라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하는 그러한 용도로 쓸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자, 경금 입장에서 정화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칠살이 있게 되니까 이걸 뭐예요? 관살 혼잡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관살 혼잡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관살 혼잡이지만 이거는 관살 혼잡이 돼서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관살 혼잡이 돼서 오히려 사주가 좋아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관살 혼잡이 돼서 안 좋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사주 보는 법.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틀에 박혀서 사주를 보면은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간단하게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리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경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일단은 사주를 볼 때는, 대략 어떤 격이냐를 먼저 봐야죠. 처음에 볼때 격을 볼 때는 일단 10정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일간과 월지를 놓고 봐서 어떤 격인가를 먼저 보는 것이죠.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이 아니라 저거는 양인격이라고 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인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양인이 있게 되면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면은 사주의 격이 좀더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평가할 때는 부산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만 봐서도 안 되고 서울만 봐서도 안 되죠. 그다 그
대한민국 전반적인 각도를 포함해서 전체, 그다음에 북한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반도 같은 민족이고 앞으로도 통일을 염원하는 같은 말을 쓰는 그러한 고유의 우리 한반도 민족이기 때문에 남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여러 가지 각양각색 살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금이 6월에 태어났으면, 이건 딱 글자 하나만 놓고 본 거잖아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경신일주 남편덕이 없습니까? 내지는 무진일주 남편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 좀 많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여덟 글자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그다음에 이러한 사주가 어떻게 어떤 대운을 흘러가느냐를 전반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경신일주다, 무진일주다, 간녀지동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덕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덕이 어떨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대운의 흐름에 따라 그런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일주가 예를 들어서 간녀지동이기 때문에 배우자덕이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간녀지동 아니다 하더라도 배우자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간녀지동한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 어떤 이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백호대살이 있으니까 여자가 임술일지니까 백호대살이니까 남편덕이 없다, 이거는 사주 보는 게 아니죠. 사주는 말 그대로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지, 글자 한두 자 가지고 봐서는 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경금이 6월이 되어서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와 유금이라고 하는 월지 하나 두 글자를 놓고 분석한 거고요.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먼그큰 틀에서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두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양인은 있어서 왕하니까,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연상을 해야죠. 양인 가살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인 상제로 갈 것이냐를 놓고 염두를 해두고, 나중에 그 이도저도 아니면 수로 설기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를 이제 일단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사주를 보는 것이죠.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를 봤죠. 이거는 칠살은 아닙니다.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왕하기 때문에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오중에 있는 정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중 정화로서 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뭐 물론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더라도 오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관인 상제로 볼수 있어요. 관인 상제 내지는 아까 말했던 관인 상정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화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화. 자, 화를 쓸 때는 목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용신을 강하게, 용신을 도와주는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용신의 기운을 빼거나 용신을 극해하는 운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용신일 때 토를 보게 되면 용신의 기운을 토가 설기시켜주는 거니까 그거는 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용신일 때 수를 보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하니까, 즉 수가 용신인 화를 극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글자를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일지에 오화를 본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지 자체에 용신이 있는 것이고요. 여자가 경호일주에 태어났는데, 특히 6월에 태어나서 일지 정관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남편덕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반드시라기보다는 또 나머지 글자가 짜여져,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울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 국세만 놓고 보더라도 좋은 남편, 어진 남편,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남편,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남자도 어떻게 돼요? 물론 저것이 재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관이 일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는 거니까 어떠한 처를 만나겠어요? 나를 잘 보살펴 주는, 쉬운 말로 뭐예요? 옛날 평강공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경금이 6월에 되면 일간이 왕하고 거칠어요.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면 좀 경금일간 6월에 태어나신 분 맞겠지만, 쉬운 말로 단순 무식하다는 얘기죠. 그게 옛날 온달 아니 온달, 바보 온달. 근데 이 사람이 신약했다라고 하면 장군이 될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없었던 강인함이 있었던 것이죠. 단지 이 사람은 못 배웠고, 온달이 어렸을 때못 배웠고 그냥 가진 건 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단순 무식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평강공주라고 하는
똘똘한 현모양처럼 만나서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온달 장군의 평강공주가 잘 온달 바보를 명장으로 만들 수 있는 단련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보 온달의 명식이 이와 만약에 비유한다면 이와 같은 사주였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왕하죠. 단순 무식하죠. 쉬운 말로. 근데 일지에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처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얼마나 귀중한 정관이겠냐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주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수를 봐서 당연히 해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선생님, 경금이 6월에 태어났는데 경금이 6월에 태는데 오화도 있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도 있는데 어떤 거 써야 될까요? 오화를 써서 경금을 단련할까요? 해중에 있는 임수로 경금을 설계할까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답을 먼저 다 드렸습니다. 경금이 6월에 태어나고 나서 일간이 왕하면 내지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면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화로서 단련함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와 같으면 오중정화가 용신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오중정화가 용신일 때 수는 화를 억제, 피곤하게 만드는 기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해수는 없는 것이 더 낫겠죠. 기신인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월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수는 오화, 오중정화, 정화한테는 아주 쥐약 같은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정화가 동촉화라고 하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불피어났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서 잠깐 살 때, 사람들하고 이제 들판 거저 개천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이제 불을 열심히 지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는데 남편도 소나기가 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불다 꺼졌죠. 고기는 비에 젖었죠. 익지는 않았죠. 술은 옆에서 뒤굴뒤굴 굴르고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은 화가 나니까 일단 깡소주라도 일단 한잔 먹고 그 불은 어쩔 수 없지. 고기와 술과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이제 다리 밑으로 가죠. 다리 밑. 여름에 가장 시원한 곳은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다리 밑에는 그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늘도 져 있잖아요. 약간 여름 같은 때, 그때가 약간 한습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딴데 멀리 갈거 없이 동네 좀큰 다리가 있으면 다리 밑에 가가지고 고기 꺼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그래서 고기만 꺼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이슬 내지는 처음처럼 이런 거에서 폭탄주, 소맥 마를 때는 다른 거 비싼 거 말고요. 우리나라 카스가 가장 좋다. 카스가 맛은 없지만, 치맥을 만들 때는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카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끔은, 참이슬 후레쉬, 그 다음에 처음처럼, 이제 기분 좋은 날은 이제, 참이슬 빨간 딱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아시겠죠? 자, 경금이 오화, 불을 써야 되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비가 오는 거하고 똑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가지고, 요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절제시켜주죠. 비안 오게 딱 막았습니다. 물론, 비가 내리는데, 이거 뭐예요? 기토가 있으면 다리 밑에 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파급하기 때문에 비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화를 상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에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목운이 와서 얘를 파한다라고 하면 물론 천간에 있는 개수가 얘를 지지하는 것을 지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화의 기운이 많이 위축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운 때는 이때 물어보죠. 진급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진급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재성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성을 파했는데 얘가 상관인 개수가 어떻게 돼요? 화를 억제시키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윗 상사들을 갖다 접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제가 은근슬쩍 이제 이렇게 술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지게 놀수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를 끼치게 되니까 진급에서 누락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상사들 중에서도 올곧은 생각을 하는 상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짜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성으로 인해서 그 재성이 오게 되면 예를 생해줘야 되는데 재성이 묵생화해야 되는데 예를 기반시키게 되면 예가 예를 파극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진급이 되냐 안 되냐 떨어질 우려가 가장 크다. 이것이 생극재화의 이치로서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신살로 본다라고 하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런 이치가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사주로 볼 때는 음양오행의 생극재와 천간의 생극재화를 보고 지지는 형충해합을 본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사주를 보는 큰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신살과 여타의 잡다한 이론들은 참고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더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 월지를 보게 되고요. 지지로 형충해합이 있느냐, 천간으로 생극재화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거를 보는 안목이 뭐예요? 일간과 월령을 일단 잡아 놔놓고 나머지 글자의 향배를 보는 거거든요.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나가지고 일간이 왕합니다. 오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겠죠? 오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해수가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수가 투출된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돼서 얘를 묶어놓고 파극해서 개수를 이렇게 제거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병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핵심 이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는 오화에 있단 말이죠. 기토도 개수를 파할 수 있는 힘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파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병자시가 되면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좌우충이 되게 되면 물론 자수 오화 모두 손상을 보게 되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경금일간이 가장 소중하게 써야 될 오화가 깨진 거예요. 내 장사 밑천이 다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했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장사 밑천 오화가 깨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화가 깨지게 되면 오화의 뿌리를 둔 기토도 약해지게 되니까 쉬운 말로 큰 곰을 내가 힘껏 내가 붙들고 있었어요. 곰이 못 움직이게.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내 힘을 갖다 쪽 빼놓으면 어떻게 돼? 내가 곰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곰이 이제 활개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가 다시 활개를 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병화도, 시간의 병화자는 6월에 한랭한 어떤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우해주는 용도로 쓴 거죠. 그다음 이 병화도 어떻게 돼요? 뿌리를 줄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인데 자수가 아주 그냥 오지게 이거 오화를 갖다가 빵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연간에 있는 기토도 힘을 잃게 되고요. 시간에 있는 병화도 어떻게 됩니까? 힘을 쭉 빼게 되는 것이죠. 사주가 저 자수 하나 가지고 아주 난잡한 사주가 된 거예요. 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하고 똑같이 상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부리는 부하직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상관, 식신 상관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언변, 언행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이런 수업 기업체라든가 어떤 조직체에서 약간 관리자 내지는 상급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 부하 직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부하 직원 내지는 자기의 언변으로 인해서 저 오화를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망신을 당하거나 큰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정치권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얼마 전에 연세대 모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부였다라고 하는 이런 개싸가지 없는 그런 발언을 한 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제이 말을 듣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인이라고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 쉬운 말로 성노예죠. 요즘 표현할 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가지고 국권을 유린당하고 국민 재산,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이 완전히 개박살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매춘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뭐냐고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자기가 말한 언행 가지고 언행으로 인해서 연세대 교수면은 굉장히 입
억지도 괜찮고 명예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식신상관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천을 갖다가 관성, 명예를 갖다가 여지없이 박살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강의를 누가 들으려고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성도회를 당하셨던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냐, 이런 거 생각해 한번 봐야겠죠. 또이 애기 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또 이 강의 들으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겠네. 좀 이런 생신을 좀안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비유를 내가 이제 그렇게 들은 거라, 그러니까 또 혹시나 이때 애기 태어났던 어떻게 상처 받지 마시고요. 자, 정축시가 되면 이건 축오형이 된다 하더라도 뭐 오화가 자오충이 돼서 깨지는 만큼 완전하게 박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을 하는데, 그쵸? 이거는 금수가 좀 왕하기 때문에 금이 왕한 건 크게 뭐 문제를 될바 아니지만 계수가 이렇게 물론 기토가 막고는 있다 하더라도 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상관 계수에 의해서 관성이 상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오화에 있는 오중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 더 보면 무인시가 되면 이런 인노회곡하죠. 재성이 다시 오화하고 합을 해서 화가 좀 왕해지는 것 좋습니다. 오중정화 쓸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용도는 다르죠. 오중에 있는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인중의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무토가 투출한 것은 좋지 않다. 왜냐? 무토가 투출해서 계수를 약간 억제시켜주는 약간의 반사적인 이익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용신이 화예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게 되죠. 그러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화가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고 인성을 생각하게 되고 인성은 다시 일간을 생겨주는 약간 좀 부적절한 그런 관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경금 자체를 또 매금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어떤 패단이 생기죠. 그래서 일간을 매금시킨다거나 내지는 용신의 기운을 설기시킨다라고 하는 안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80%라고 하면 술을 억제시켜주는 것은 약간 10%에서 20%의 좀 좋은 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에 치중을 해야 될까요? 술을 제하는 것으로서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저것이 용신을 설기하고 일간을 매금해서 나쁘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나쁘다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와 같이 보실 수도 있겠고요. 모양 저거는 인성이니까 문서 잡아서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각자 판단하시되 이거는 항상 뭐예요? 사주명리학은 탁상공론식으로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시 한번 보죠. 신사가 되면은 오중정화 쓸 수가 있겠고요. 약간은 인중병화였지만 사중병화가 어떻게 보면 공덕은 더 크겠죠. 오중정화로서 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중병화로서 조우합니다. 자, 이것이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겁재신금이 아니고 겁재신금이 아니고요. 이거는 양인인 신금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뭐예요? 유중에 있는 양인신금이 이렇게 시간으로 투출된 거예요. 그러면 양인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성격 자체도 굉장히 강한 성격인데 다행스럽게 일지에 있는 오화, 사중에 있는 병화를 동의 쓸 수가 있죠. 일지는 배우자궁인 것이고요. 시지는 자식궁에 해당이 되니까 현처 좋은 효자를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여타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끝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뭐 얼마나 있으시겠냐마는 꼭 구독 내지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